반갑습니다. 공대리입니다. 네, 공군 항공과학고등학교는 부대 안에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올 때 부대 출입하듯이 출입하고 들어왔는데 부사관을 양성하는 학교라는 점. 이제 여기를 졸업하면은 진로가 그러면은 부사관인 거죠? 네, 맞습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은 이제 졸업과 동시에 공군 하사로 임관을 하고요. 장기 복무하사가 돼서 이제 공군 방위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최소 몇 년 그러면은 복무를? 저희 의무 복무는 7년. 그 이후에는 본인이 희망하면 충분히 이제 그 이후까지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3년 동안 이제 공군 부사관이 되는 교육을 받고 7년 동안 의무 복무를 하고 그 이후에는 더 복무를 하거나 네, 맞습니다. 자기 뜻에 따라서 네. 학생들을 가르치는 네. 그런 보람을 느끼고 싶어서 이제 교직 생활을 시작을 하신 건가요, 그러면은? 네, 맞습니다. 한과고에 오신 거는 천직이네요. 그러니까 그냥 장교로 입대를 할 때 한과고 선생님으로 입대를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과고는 지금 현역과 군무원 선생님들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가 이제 부모님이 좋아하셨을 때 학비도 무료고 네, 맞아요. 용돈도 주죠? 네, 용돈도 월급 받고 있습니다. 2학년 기준으로 얼마나 받나요? 2학년 기준으로 40만 원 중후반 정도 받습니다. 40만 원 중후반? 야, 그럼 보통 그걸로 뭐 해요? 일단 저축을 좀 하고요. 저축은 25만 원 정도 하고 이제 남는 돈으로 주말에 놀러 가거나 치킨 사 먹거나. 진짜 소소하다. 네. 방학 때 그런 거를 네. 뭐 여행도 가고 네, 친구들이랑 여행도 가고 부모님들 한가고 강추입니다. 지금 오전에 네. 무슨 수업이었죠, 오전에? 저희 판금 수업 됐습니다. 판금 수업 했는데 항공기에도 지금 저 판금으로 한 게 다 붙어 있는 거잖아요. 네. 이게 장비들로 그냥 쉽게 구멍 뚫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손이 네. 엄청 네, 섬세한 기술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손이 엄청 가네요. 네. 이런 거 하는 줄 알고 들어왔어요? 할 줄은 몰랐는데 해보니까 또 재밌더라고요. 아주 재밌어요? 네. 한과고는 어떻게 오게 됐어요? 그 중학교 때 국어 선생님이 한과고 있다는 걸 알려줬고 해서 알게 되었어요. 뭐 좀 적성에 맞을 것 같았대요? 네. 선생님께서? 선생님께서 이런 학교다. 그래서 적성에 맞으면 여기 한번 지원해봐도 좋다. 여기 졸업하면은 공군 입대해야 되는 건 알고 있었죠? 네, 공군 부사관 되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7년을 의무 복무를 해야 되는데 네. 결정이 어렵지 않았어요? 아, 근데 저는 군인 할 거라서. 왜? 뭐 어려서부터 원래 군인을 하고 싶었어요? 네, 아버지가 군인이어가지고 그리고 형도 여기 입학하고 지금 졸업한 한 상태여서 형은 그럼 지금 임관을 네. 했고 네. 아버님도 공군? 아버지는 해군. 아버님은 해군이시고 해군과 공군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가족이네요. 학교를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예, 3학년 6반 19번 허지웅입니다. 아니 아까 뒤에서 지금 뭐 항공기 작업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하고 있는 거였어요? 아, 예, 비행기 청소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아, 원래 이 시간에 비행기 청소를 하나요, 원래? 아닙니다. 그럼 왜? 왜? 유튜브에 나오고 싶어서 유튜브에 나오고 싶어서? 예. 혹시 유튜브에 나오면은 누가 봐줬으면 좋겠어요? 가족 이랑 친구들이 봤습니다. 가족들이랑 친구들이. 네. 혹시 뭐 그러면은 이 기회에 유튜브 나올지 모르겠어. 사실 편집이 될 수도 있어요. 아, 예. 노력과 별개로 편집이 될 수도 있는데 예. 혹시 나온다는 전제하에 예. 영상 편지. 누구한테 할래? 엄마. 그냥 어머님께 영상 편지. 예. 한 번. 네. 엄마, 아빠. 나 유튜브 나왔어. 엄마 사랑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그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지금 저희가 이제 예고편을 통해서 네. 댓글을 잔뜩 받았거든요. 네. 이거는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다. 한과고만의 자랑. 이건 한과고에서만 해볼 수 있다. 그런 거 있어요? 아침 뛴걸음 다 같이 한과고에서만 합니다. 아침 뛴걸음. 네. 그리고 밥이 이제 군대식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건 한과고밖에 없을 거예요. 그 자랑. 네. 영양 잡힌. 군사훈련 집중 기간에는 뭘 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네요. 화생방 차는 것도 연습해보고 아니면 뭐 지휘법을 연습해보던가 도수체조를 연습하고 이런 거 합니다. 원래 매주 한 시간씩 이제 군사학 수업이 원래 있는 걸로 아는데 네, 있어요. 그쵸? 네. 그거랑 별개로 이제 군사훈련 집중 기간에는 집중적으로 이제 군사훈련만 합니다. 받는 거죠. 네. 기계과 네. 맞죠? 네. 기계과고 과가 몇 개가 있죠? 네 개 있습니다. 네 개 과가 있는데 그 과는 언제 선택을? 1학년 1학기 때 중간기말을 치고 1학년 2학기 때 이제 과가 정해지거든요. 네. 그때 이제 제가 원하는 과로 가면 됩니다. 수능 공부는 안 하죠?
네. 수능을 쳐서 대학을 갈 수가 없죠. 아예 공군 부사관으로 진로가 명확히 있는 거고. 네. 다만 이제 야간 대학 공부하고 싶으면 야간 대학. 사관학교는 갈 수 있나요? 수능 쳐서 대학교 진학은 안 되는 거는 나는 확인을 했는데 네. 사관학교 혹시 진학을 할 수가 있습니까? 사관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학교에서 뭐 특별하게 지원을 해주거나 제도가 있지는 않고 이제 본인이 이제 원해서 사관학교 시험이 있으니까 그거를 준비해서 가는 학생들은 있습니다. 보통 수업 내용이 그런 사관학교에 필요한 수업을 하진 않을 텐데 별도로 그냥 개인이 공부를 해서 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 개인이 공부를 하고 또 필요에 의하면은 이제 보통과 선생님들이 이제 국영수 사과 이제 다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따로 지도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보통 1년에 몇 명 정도? 기수마다 뭐 한두 명 정도. 기수마다 한두 명 정도. 아, 중학교 때 성적은 어땠어요? 중학교 때 퍼센트로 치면 한 5% 정도. 전교에서 몇 등 했어요? 3등에서 5등 정도 했던 것 같아요. 한과하고 시험은 어려운 편이었나요? 2차에 한번 시험을 치는데 그게 조금 어려운 난이도가 있습니다. 중학교 교과 과정 가지고 나오는? 네, 그 거죠? 과정 안에 나오는데 좀 문제는 좀 더 어렵게. 그러니까 1차가 내신으로 네. 서류 통과를 해서 합격한 친구들을 대상으로 2차 시험에서 시험을 치고 면접도 있나요? 예, 3차 시험 때 면접을 보고 그대로 바로 체력을 보고. 본인만의 그때 준비했던 비결 같은 거 있어요? 저는 면접 준비할 때 일단 떨지 않는 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어떤 질문이 와도 내가 떨지 않고 무조건 자신감 있게 말한다, 틀리더라도 자신감 있게 말한다 라는 생각으로. 오늘 인터뷰를 하는 거 보니까 일단 자신감 있게 말하는 거는 확실히 연습이 된 것 같은데 실제로 한가고에서 연애를 할 수가 있나요? 네, 연애할 수 있습니다. 건전한 연애는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하고 있나요? 네, 전 하고 있습니다. 연애를 하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규정 그런 게 따로 있나요? 네, 규정이 따로 있는데요. 그게 불건전한 신체 접촉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만 지켜주면 됩니다. 비밀로 해도 돼요? 아니면은 선생님들께 다 얘기를 해야 되나요? 해야 되는 건 아닌데 네. 소문이 다 돌아요. 아, 들킬 수밖에 네. 없구나. 네, 부모님한테 영상 편지. 어떤 카메라 보면 되죠? 이쪽입니다. 이쪽? 이쪽입니다. 네. 엄마, 나 공대리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공대리가 뭔지도 잘 모르잖아요. 하지만 유튜브 채널이기 때문에. 네. 공대리가 뭐라고? 무슨 뜻이라고? 공군 대위 이요셉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오전 동안 너무 고생 많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관제과 같은 경우에는 특기가 어떻게 나뉘죠? 저희 이제 세 개로 나뉘는데 관제, 그리고 기상, 그리고 통제 이렇게 세 개로 나뉩니다. 예진 학생은 어디로 가고 싶어요? 저는 아마 관제. 그거는 성적으로 갈리나요? 아니면은 뭐 친구들끼리 서로 그냥 선호하는 분야가 막 이렇게 있나요? 일단 선호하는 특기가 다 다르고 인간 선호하는 특기로 가는데 이제 거기에서 겹친다 하면 이제 성적순으로 잘립니다. 아까 이 책으로 예진 학생이 저한테 가르쳐 줬는데 2020년 2월에 만들어진 책인데 책을 엄청 열심히 본 거죠? 그러니까 뭐 책을 마치 집어던지고 그런 거 아니라 네네. 책을 엄청 열심히 본 것 같아요. 가까이서 보면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어때요? 일단 용어 자체도 너무 어렵고 일단 비행기 띄운다는 거에 대해서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관제사가 말 한마디를 잘못해서 실제로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관제사의 역할이 중요하고 공부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일반 그냥 학교에 비하면 딱 원하는 특기 가고 원하는 과 가는 것 빼고는 그냥 하고 싶은 공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실제 일을 하게 될 거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보람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약간 절박함. 절박함도 있고 네. 아, 이거를 잘해야 뭐 일도 잘할 수 있다. 네. 나는 그럼 어떤 부사관이 되고 싶어요? 지금은 그냥 관제 잘하는 관제사. 관제 잘하는 네. 안전하게. 네, 안전하게 하고 싶습니다. 아, 이거는 아 일단. 아이고. 배우기는 다 배우는 거죠. 기상이랑 뭐 관제랑 통제를 일단 배우기는 다 배우는 거 네. 거죠. 아 이건 아예 표지가 없어졌어. 와 뭐 그냥 아니 잠깐만 이렇게 보면은 뭐가 중요한지 알아요? 다 밑줄을 다 쳐놨는데. 그러니까 뭐 되게 뭔가 진짜 열심히 본 티가 나고 뭐 필기도 막 열심히 해놨고 군데군데 이렇게 낙서도 있고 이럴 때 보면은 진짜 영락 없는 여고생. 관제과 같은 경우에는 2학년 때부터 반이 하나라서 2, 3학년을 같은 반으로 지낸다고 하던데 그래서 그런지
별 재미도 없는 촬영 현장에 엄청나게 빼곡하게 모여가지고 보고 있어요. 다들 뭐 유튜브도 구독하고 있다고 하고 뭐 공대리도 보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들이랑 지내는 건 어때요? 재밌어요? 네, 재밌고 오래 보니까 확실히 편한 사이인 것 같아요. 학교를 해서도 보고 뭐 그죠. 사실 주말에도 보고 그죠. 집에 한 달에 한 번? 네,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토일 이렇게. 네. 부모님 보고 싶다, 가족 보고 싶다 해서 힘들 때 그럴 땐 없어요? 힘들 때는 많이 보고 싶죠. 네, 그럴 땐 좀 어떻게 해소를 해요? 일단 옆에 친구들이 되게 많으니까 친구들한테 되게 많이 기댈 수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서로서로 의지가 될 수밖에 없고 또 졸업하면 끝이 아니라 동료잖아요. 이쪽 비행단에서 이제 예진 학생이 띄운 항공기를 또 저쪽 비행단에서 또 다른 학생이 받아줄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런 진짜 전후의 동료애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한과고 들어오려면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더 세고 그래서 성적도 조금 더 좋다고 들었어요. 왜냐면 이제 한과고 같은 경우에는 선발을 남학생 9, 여학생 1, 9대 1의 비율로 뽑다 보니까 네. 문이 좁아서 좀 더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높은 비율을 뚫은 비결이 있다면 뭘까요? 아 약간 너무 옛날 얘기라 그래도 뭐 내가 생각했을 때 한과고에 내가 들어올 수 있었던 비결은 이거다. 진짜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 그때는 엄청 들어오고 싶어 했었으니까 엄청 잠 줄여가면서 하루에 얼마나 공부했어? 몇 시간 정도? 딱 공부 시작하면 9시라 치면은 그냥 거의 쉬는 시간 거의 없이 그냥 밤까지? 사실 지금 고3 때 수능 스트레스가 없다고 하는데 이미 중학교 때 그걸 겪었다고 해도 거의 뭐 무방하네요. 체력 같은 거는 부담 없었어요? 운동을 못해서 엄청 걱정했었거든요. 네, 학교에서 체력은 인간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냥 들어오기 위해서 기본 체력만 있으면 그럼 여기서 되게 많이 체력이 많이 좋아졌나요? 저는 엄청 많이 좋았어요. 그럼 체육 수업 같은 건 보통 어떤 수업 같은 걸 해요? 체육 때는 태권도도 하고 아니면 요즘에는 테니스 테니스? 네, 배우고 있습니다. 방금 되게 손목이 장난 아니야. 이게 딱 뭔가 이게 동아리 같은 것도 하는 거 있나요? 저는 동아리 지금 관악부랑 그리고 배드민턴부 아 그러면은 뭐 테니스도 하고 배드민턴도 치고 관악기도 연주하고 관악기는 어떤 거? 전 플루트 하고 있어요. 플루트. 그러면은 그런 걸 하고 싶으면은 학교에서 다 뭐 지원이 되는 거죠? 네 악기도 다 나눠주고 선생님들도 외부에서 오시고 학업 스트레스도 안 받고 뭔가 자기 개발을 하고 싶을 때 학교 지원 받으면서 악기도 연주하고 운동도 할 수 있고 네, 학교 생활 행복해요? 네 가끔 좀 답답하죠 솔직히 그쵸 군대니까 답답할 때 네. 있는데 그거는 좀 확실히 알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사실 3년 고등학교 하고 7년 복무를 하는 거니까 10년을 바라보고 최소 10년을 바라보고 들어오는 거다 보니까 학부모님도 그렇고 중학생 여기를 지망하는 친구들도 그렇고 신중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친구들에게 뭐 조언을 해줄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학교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그리고 자기 미래를 생각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학교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중학생 때 이미 그런 미래에 대한 설계를 그리고 온다는 게 진짜 대단한 것 같고 앞으로 멋진 부사관이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일선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네. 거의 유튜브 얼굴마다 네. 그러니까 거의 뭔가 구, 어떤 유튜브의 그런 유튜브의 구절판이네.